통영 너물밭에. 여기 뭐라고 적어? 너물밭이라고 했네. 그냥 통영 비빔밥. 아니면 원래 정식 명칭은 통영 너물 비빔밥. 너물밥 짧게. 아가 안 돼. 아가 안 돼요. 통영 너물밥. 뭐시 특이한가 볼까? 고마 다른 비빔밥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. 인자 특이한 거 들어간다. 이거다 뚜부. 비빔밥이 곱다. 아기자기한 통영 섬처럼. 한 그릇에 통영이 담긴다. 구속을 안 받는 거야, 음식도. 하고 싶은 거 내가 먹는 거야. 통영 너물 비빔밥 하나만 보더라도 아, 통영 사람들의 기질이 보이는 거야, 통영 문화가. 비빔밥 하나면 별 반찬 필요 없지만 밑반찬이 줄줄이 나온다. 통영 스타일. 콜라겐 잘 먹었습니다. 예. 통영 특유의 반찬.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요. 억수로 맛있어요. 그래, 음식을 좀 사진을 찍고 이 영혼이 다 날아가요. 먹으면 먹자.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이랑 샤샤샤 비벼서 비빔밥 드셔보세요. 뭐가 틀린지요? 다른 지역하고 틀린 거 하나만 알아보세요. 물이 많다? 아, 그것도 맞아요. 네, 촉촉하죠. 벌써 맞췄다. 예, 또. 이 세 가지만 해요. 바다에 나는 거랑 육지 나는 거 같이 들어가. 네, 다른 데는 해초가 별로 안 들어가요. 다른 데 비빔밥은. 통영은 해초가 많이 들어가요. 지금은 여름 되니까 해초가 좀 덜 들어가는데 해초가 다양성 있게 많이 들어가요. 다른 데하고 틀리게. 두 가지 있어요. 한 가지는 네, 가장 중요한 거. 제일 맛있으니까. 저요. 통영 너물밥은요. 나물들이 다 짧지요. 줄줄 하는 꼴을 못 봅니다. 나물을 먹기 좋게 잘라서 비빔밥이 한 술에 똑 떨어진다. 세사 예쁘게 먹을 수 있어요. 현실적으로 음식 나물을 잔잔하게 다시 쓸어요. 먹음을 위해서 많이 씹게. 네. 촉촉해. 어른들이 먹어도 부드러워. 통영 사람들 기질이에요. 네. 손이랑 타협을 빨리 해.